안녕하세요. 하이. 5시가 왜 넘어요? 넘어가다면서 다들 오시네. 그러니까. 반갑죠? 저희가 이렇게 모아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5시만 기다리셨을 텐데.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따가 중량천 쪽에 가긴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디로 가? 어디, 가족, 어디 모임 거긴 한데. 중랑천에서 이럴 때 딱 강연을 열어야지. 강연? 중랑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A1 바오 가. 진짜 재미를 위해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찍어서 좀 보내. 중랑천에서. 오늘 중랑천에 모이긴 좀 추워 보이는데. 아 진짜 오늘 좀 춥더라. 아침에 테니스 치러 나왔다가 진짜 너무 추워서 못 치겠다 진짜. 지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천들은. 우리가 꼭 중랑천에서 모이자는 거 아니었잖아요. 각자의 천에서. 오. 양재천으로 오세요. 아 지금 간선도로 동부간선 엄청 막히게 있구나. 아 양재천이지. 안양천이지 여기. 아 청계천. 아 언니 이게 안양천 경제이지. 테니스 인맥 관용입니까? 우리는 이번 방향이야. 테니스 인맥 관용. 이명박 테니스처럼 엠비 옛날부터 테니스를 쳤다 그러던데 젊을 때. 100 넘었거든요? 접속자 왜 이렇게 적지? 다 중랑천 가셨나? 평일이잖아요. 미리 가셨나? 어? 평일이. 24일이 평일이야? 네. 오늘. 오늘은 뭐 저거 없나? 쉬고 이런 데는 사람 없나? 아, 이분인가? 그쵸? 일찍 많이 끝나더라고. 너무 막혀,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피곤해 보여요. 우리한테만 피곤해 보인다 그래. 아,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셨나요? 아, 지금 분장한 거예요. 지금. 분장한 거예요? 네, 1시에 방송 있어가지고. 잔뜩 분장한 거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네, 눈 퀭하죠? 잠 못 잤어요. 축구 보고. 눈 원래 퀭하지. 여기 박펠레의 베트남 선물입니다. 왕하! 네. 작아? 아, 이거 진짜 라진데. 아, 짝퉁이라고 그런 게 아니구나. 베트남에서 사는데 짝퉁이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거는. 작다고. 작다고? 지금 다들 작가들이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레어템을 폐령한테 사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내일 갑니다. 가게 돼가지고 이거 참 오프닝 때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데 출장 갔다가 짐 푸는데 베트남 국기가 돼 거기 들어와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빨간색의 별 모양이네요. 저 오늘 잡아가야 돼. 어? 나라를 우리나라보다 베트남 국민이 됐던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 MT 썰은 너무 길어서 피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10.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2018 SBS 연기대상 12월 31일 환호로 확정. 박문성 요원 아직 전화 못 받아 초적.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프로듀스 101의 Pick Me 오늘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12월 31일 밤 2018 SBS 연기 대상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BS는 전통적으로 그 송구영 씨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연기 대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밤에 하게 되고요. 인싸 배우들이 상 타며 즐기는 시상식을 보면서 보내는 게 진리죠. SBS는 역시 12월 31일에 연기대상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물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배텐 생방송으로 또 진행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지가 많아요. 한 해 동안 안방극장에서 명연기를 펼친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게 또 TV에서 펼쳐질 텐데, 이 배텐의 라디오 대배우, 천병배우, 찌파치노, 박문성 의원은 아직까지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고 있는데, 박문성 의원이 상을 안 받으면 누가 받나요? 뭐 왔나요? 이것도 연기였어요. 작은 연기가. 스몰 연기가 갑자기 하나 나왔는데. 아무튼 연말 내내 재밌는 시상식이 펼쳐지니까 누가 상을 받을지, 수상 소감은 또 어떤 게 나올지 기대하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스브스가 잘못했다. 스브스 뭐 하는 거냐? 라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음하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박싱데이에 방송되는 연말 특집 비참 쭈꾸미 열사 특집으로 함께 할 거니까 올 한 해 커플들 사이에 치여서 고생 많은 우리 솔로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가리가리 뜬. 이거 두꺼워. 일단 프리선 시간상 하나 정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네. 세 번째, 6, 7, 7, 3. 새 목표. 조금 생각하고 있어. 두꺼워. 플렉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맥가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 2588 대리운전, 온더바디,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파리바게뜨, 알바천국, 크렐 오토모티브와 함께합니다. 뭘 틀은 거예요? 응? 뭘 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노래를 선곡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프리선언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129님, 제 친구 재훈이가 여자를 못 만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못생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 얘기는 뭐다? 뭐 본인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친구분이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대신 요청한 건 아니죠. 예,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재훈 씨가 기만자일 수도 있습니다. 2129님 잘 챙기시고요. 자, 김영수님, 올해 붕어빵 드신 적 있나요? 다들 얼마쯤 하나요? 저희 동네는 3마리에 1,000원인데 슈크림도 가능해요. 짱이죠? 라고 했습니다. 아, 크림 붕어빵 진짜 맛있죠. 예. 어쨌든 그래도 SBS도 이 붕세권입니다. 가끔 그 이인권 아나운서가 붕어빵을 한 봉지 이렇게 하나름 사들고 방에 선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곤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저랑 만나서 한 3마리 뺏기고 그래요. 예. 붕세권 행복합니다. 이원호님, 길 가다가 첫사랑을 봤어요. 가서 말도 못 걸고 베텐에만 사연 보내봅니다. 잘 지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첫사랑은 보통 서로 마주쳐서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야 그게 임팩트가 있는 거지, 길 가다가 본 건 카운트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한 복장, 비슷한 메이크업,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 본인이 너무 솔로 기간이 길어서 첫사랑인 줄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짝사랑인가요 혹시? 예, 대충 괄호치고 이렇게 각색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예. 3265님, 눈 오는 날 우산 쓰세요? 그냥 눈 맞으세요? 뭐가 취할지 고민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예. 뭐, 눈 안 치우면 다행인데. 그래도 눈은 그냥 맞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세 칸 났을 때 떡하니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커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당신. 가운데 앉은 나를 두고 점심 메뉴 상의하는 척, 쭈꾸미 먹자며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플 사이를 끝까지 갈라놓은 당신. 이렇게 커플들 사이에 껴서 꿋꿋이 버텨낸 그대들을 가리켜 베텐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쭈꾸미 열사. 2018년에도 솔로의 신분으로 커플들과 맞서 싸운 쭈꾸미 열사들과 함께 연말 특집 비참 시작해볼까요? 2018 쭈꾸미 열사 스페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지금 순간 쭈꾸미를 외치는데 감정을 과하게 씻다가 목이 메여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정을 이입해야 될 게. 역시 이게 그 감정을 이입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도 실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대배우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몸이 못 견뎠어요. 몸이 소화를 못했고. 자, 쭈꾸미 시절을 다 이겨내고 지금은 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베텐 MT가 좀 큰 사건이긴 했는데 그 전에 베트남에 갔다가 뭔가 감염돼서 와서 얼굴에 알레르기가 일어난 채로 얼굴이 확 뒤집힌 채로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뭐 크림 같은 걸 바꾼 거 아니냐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 호텔에 있는 면도 크림을 이렇게 발랐어요. 왜요? 면도하려고? 면도하려고 바르죠. 제가 제 걸 가져갔는데 제 걸 좀 아끼려다가 아 비즈니스 감성으로 아 내 걸 챙겨왔는데 어유 공짜네? 공짜가 있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좀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했죠. 아, 갑자기 베텐 MT에 그 좋은 분이 갑자기 박문성 의원이 좀 늦게 왔는데 얼굴이 확 뒤집힌 채로 와서 이거 격리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때 면도칼에 약간 상처가 나면서 그게 좀 뒤집히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찢어져가지고 피가 났는데 아마 예. 그게 이제 좀... 네, 반응을 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쓸 땐 써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입 주변이 특히 많이 빨개지고 이렇게 건조해지고 막 갈라지고 그래서 제 그 립밤을 드렸는데 정말 무섭게 바르더라고요. 정말. 그 점에 호러였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을 갖고 다녀요, 이거. 예? 원래 아니, 립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투명한 거 아니야? 아, 투명한 거? 투명한 줄 알고 말랐더니 온통 빨개가지고. 거울 보고 내가 놀랬네. 아니, 투명한 것도 있고, 그 저희 코디가 이제 챙겨준, 제가 뭐 어디 중계가원에 이럴 때, 요거 바르면 약간은 빨간기가 돈다, 그래가지고 중계 있어요. 립스틱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게임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입 주변에다가 바르는데, 호러였어, 호러. 그 조커가 갑자기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막 고통스러웠어요. 아, 처음에 저는 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 그랬더니, 먹는 게 잘못되면 온몸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입주위하고 코하고 눈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100% 뭐 그런 거다. 네. 아, 본인 입에다가 그렇게, 덕지덕지 바른 립밤을 그냥 가져가시죠. 왜 그거 놓고 갔어요? 저렇게 올려놓고 왔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아, 성재야, 나 이거 잘 썼다? 이런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문송이 넣고 립밤만 딱 남아있는데, 아, 바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도저히 바를 수가 없어서. 예. 자, 아, 속보, 방문성 2018 숙주 이관왕 달성이라고 질문 있고. 자, 아무튼, 그,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멋진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진짜. 예, 뭐, 아, 막 길거리로 전부 뭐 나오시고, 뭐 차 아. 위에 올라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말 우리 딱 그 옛날 2002년. 정말 저도 TV로 보면서 그 화면으로만 느껴도 이게 2002년 느낌인데, 참, 현지에서는 어땠을까? 한국인 티 냈다, 안 냈다? 제가 사진 몇 개 올렸잖아요. 옷이 전부 코리아어 써있는 것만 입고 다녔어요, 전부.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네. 항서코인. 이 베트코인에 탑승하려고 별짓을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없었습니까? 박항서 감독도 미량 박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하노이 박씨. 네. 그렇군요. 아무튼, 앞으로 차차 베트남과 관련된. 아, 그래서 저 박문성 의원한테 그 현지에 갔으니까 티셔츠 하나 좀 사와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 제가 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저 얼마나 저 어렵게 구했는데 잘 입고 다녀오겠고요. 네. 자, 아무튼 MT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뭐 차차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번 연속 참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보면서 이번에도 느꼈지만 아, 이 사람들은 MT를 가려고 방송을 하는 거야. MT만 정답. 가면 정답이에요. 잠도 안 자고 뭐 이렇게 노는지. 예. 네. 홍재호 씨도 MT에 와가지고 처음에 시큰둥하니까 첫 MT니까 뭐 이렇게 MT를 왜 굳이 뭐 이 바쁜 때 연말에 뭐 여대 아, 3시까지 놀았죠. 그러니까 11시 넘었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만. 아, 홍진호가 소리 제일 많이 질렀어요, 그죠? 네. 아, 방방에는 방문성이 앞이 이렇게 끼지 못했는데 그때도 홍진호와 이말년의 폭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또 슬픈 얘기인데 오늘이 그 박싱데이네요. 아. 원래는 중계하느라고 배튼 이거 보고 중계해야 되는데 배튼 이거 보고 예. 이날 배튼만 박싱데이 이거 보고 이제 뭐 배튼만 관심 없습니다 이제. 예. 자, 문자가 나왔는데요. 박성영님 스브스 연기대상 댓글 이벤트 하길래 배튼 비참 박펠레님 올리고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마운 거예요? 네. 능욕 아닙니까? 아, 그런가? 연기대상도 작가진이 한 그래도 10명 될 텐데 왜 이렇게 검색하다 방송? 누구지? 아, 그 축구하는 사람. 근데 왜? 본인인가? 박신혜. 뭐야? 진짜? 따님인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라디오는 근데 뭐 안 해요? 뭐 하나 해주시죠. 아, 이거 부담스럽게. 제작진 쪽을 보면서. 뭐 하나 챙겨달라. 아, 수상 강요를 하고 있는데. 아, 모르는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특집인 만큼 본 코너 시작 전에 2018 S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 연기대상 시상인데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18 SBS 라디오 연기대상 후보입니다. 후보 1 팽디 김소혜, 후보 2 남이춘 윤태진, 후보 3 찌파치노 박문성. 자, 수상을 누가 할지 발표하겠습니다. 2018 SBS 연기대상 라디오 연기 부문 대상 찌파치노 천명배우 박문성. 진짜 주는 거예요? 자, 저희가 트로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슬프게도 그 챔스 트로피 같은 비기어 느낌이네요. 금색으로 돼 있고. 자, 올 한 해도 진짜 주시는 거예요? 예. 온몸을 바쳐 찌질 연기를 해주신 찌파치노 박문성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자, 이 트로피를 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죠. 네, 일단 정말 얘기 몰랐는데 네. 전 사실 뭐 그냥 근데 이게 스데이인가요? 생각해보니까 그 챔스 트로피보다는 좀 작아요. 비기어 아니고 스몰리어. 아, 그리고 네. 이거 이면지로 뭘 이렇게 붙여놨네? 아니, 이면지의 황제시잖아요. 네. 뭐, 어쨌든 저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지 않았나. 누가 계셨는데요? 아, 이거 해봤어야 이제 알지. 저기 뭐, 다 이런 스태프분들이 네네. 다 고생하시고 뭐 하는데 저는 그냥 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준비한 거 위해서만 좀 한 건데 이런 상을 주시니 예,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꾸준히 뭐, 하겠습니다. 뭔가 그 단어들은 다른데 얼개가 예전 옛날 한 10여 년 전 황정민 씨 일상수감을 뭘 생각나는 게 없어. 약간 그 스피노프한 듯한 느낌. 자, 신여사님께는 안 한다 이거죠? 아, 했어야 되는구나. 다시. 뭘 다시? 자, 제 인생에서 오늘이 두 번째로 행복한 밤입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가장 행복했던 밤은 바로 신여사를 만났던 그 밤입니다. 아,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던 그 밤을. 여보. 두 번째 것만 들어줘. 예. 채팅창에 응 돌아오지 마. 별 것이 믿고. 채팅창에 형 추해요. 자, 아, 소감을 빼먹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아무튼 네. 금색 저희가. 아, 근데 진짜 가져가도 되나요? 스몰 이어를 드렸습니다. 이걸 줬다 뺏으면 너무 하잖아요. 잠깐만, 여기 나사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 이거 다 나사죠. 아, 모든 걸 고정시키려면. 네,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그 새 제품 포장도 있어요. 이 포장. 아니, 원래 트로피 박스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그 고리 부분이 약하니까. 고리 부분 약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있고요. 이렇게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야 돼. 아, 천원 마트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자, 소품 반납이요.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아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고맙습니다. 멋진 연기와 또 찌질한 사연 소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배텐 그 게스트들 중에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께는 뭐 드리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희소성 잡고 얘기하지 마요. 저도 이렇게 대충 느낌 알아요. 아니 그래도 박문성 의원이 알게 모르게 수상을 한 게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식장도 있을 텐데 이거 논다 안 논다? 놔야죠. 알겠습니다. 자, 배롱도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배롱도르. 배텐도르. 자, 연말 특집 라디오 연기 대상까지 시상을 했고요. 이제 본 코너 연말 특집 2018 쭈꾸미 열사 스페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사이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꿋꿋이 참아낸 사연, 솔로 신분으로 커플 사이를 갈라놓으며 활약한 사연 등등 일명 쭈꾸미 열사들의 사연을 소개할 텐데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최고의 쭈꾸미 열사 사연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와. 드립니다. 예, 쏩니다. 자, 여러분의 쭈꾸미 열사 문자들부터 볼까요? 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네. 그 제 뭐 어디 프로필 같은 거 쓰잖아요. 네네. 제가 뭐 해서 했다. 이거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은 2018 SBS 라디오 오피셜이죠, 어쨌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라디오 센터장님의 그 허가는 아직 받진 않았다. 제가 받으면 돼요. 예,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살짝 그냥 끼워넣으면. 아, 그런 게 있었나? 워낙 요즘 보면은 아 이게 수상 그 분야들을 너무 부문을 너무 남발해요. 그래서 너도 몰라요. 이건 남발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상이 뭐 트로피가 한 30개 되더만 모든 방송사들 보면 네. 자, 미션 임파서블처럼 공식적으로 저희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아시죠? 방송 얘도 저희 몰라. 부정할 수도 있는데. 예. 자, 아 무허가 연기 대상이라고 하네요. 아, 후허가. 후허가가 나네. 후허가? 후허가가 나네. 무허가 아니고 그래, 후허가. 자, 소개해 주시죠. 속이 좋지 않다님. 마트에 갔는데 미니 타코야키 팬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커플이 자기야 우리 이거 살까 말까 응? 응? 이러면서 꽁냥꽁냥 고민하고 있길래 그냥 그거 제가 냉큼 집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문어는 비싸서 못 넣고 대신 쭈꾸미 넣어서 타코야키 해먹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이었지만 맛있네요. 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네요. 자, 사진 보여드립니다. 어, 이 쭈꾸미를 그야말로 쭈꾸미 열사 아예 저희 타이틀에 맞게 이거 문어 아니에요? 문어? 쭈꾸미라는데? 아, 굉장히 큰 쭈꾸미네. 네. 아니 이게 제철에 잡아가지고 좀 하면은 그 쪼리기 전에는 이 정도 사이즈 돼요. 네. 실한 아주 실한 실한 쭈꾸미를 맛있었겠어요. 아, 근데 이게 팬이 타코야키 팬이니까 타코야키 열사라고 해야 되네. 네. 이거는 노주작 참사연. 네. 어, 진짜네. 사진까지. 그래. 맛있어 보인다. 아, 동족상잔 사연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이종영님, 모임에 친구가 여친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약올라서 일부러 질문했습니다. 니네들은 주로 무슨 일로 싸워? 최근엔 언제 싸웠어? 연애하면서 화가 날 때 언제야? 이런 질문을 계속했더니 대답하려고 과거를 떠올리다가 지들끼리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싸우고 여자분 먼저 집에 갔네요. 홍홍. 오, 잘했네. 뒤에 그 세상추한 홍홍. 홍홍 자체가 굉장히 그 쭈꾸미스럽게 생겼어요. 그죠? 어, 그러네. 아, 굉장히 쭈꾸미스럽게 생긴 홍홍입니다. 아, 네. 자. 아, 이 정도면 모세급이라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죠? 홍홍. 잘하네. 아, 저 이거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 저도 뭐 이렇게 진행자지만,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들거나, 분란 조장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전방 압박한 아, 거잖아, 계속 지금. 작전 세력급이죠. 이거 갈라치기를 했어요. 엄청 잘하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영님. 센데요? 오진규님,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한 커플이 있었어요. 계속 꽁냥대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마피아 게임 하자고 한 다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커플 중 한 명을 마피아 시켰더니 시민인 척 연기한 게 가증스럽다고 싸우더라고요. 이 정도면 쭈꾸미 열사이죠? 오~ 여기 이 마피아 게임이 또 이런 게 있지. 난 절대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잘했어요,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마피아 게임이라면 친구도 애인도 없고, 어, 부녀지간도 갈라집니다. 부자지간도 갈라지고. 쭈피아래, 쭈피아. 예, 쭈피아. 대단하십니다. 오진균이. 어, 오늘 퀄리티들이 시작부터 어, 높은데요? 어. 이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역시 말이야. 커플 갈라치기. 이게 마피아 게임을 하면은 처음에는 게임이라서 몰입감 있고 재밌지만 나중에 보면 은근한 배신감과 불신이 남습니다. 오래가. 인셉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참고로 그 이번 베테랑 때도 마피아 게임 큰 판이 세 판 정도 벌어졌는데. 특히 그 마지막. 네. 아, 아 이번 레전드. 방송 깨질 줄 알았어. 아, 네, 피치촌 PD와, 아, 심노자키 작가 간에 정말 이거는 거의 방송 저는 폐지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랬고, 아, 참고로 가볍게 말씀드리면 첫 판은 홍진호의 원맨쇼. 어. 어, 마피아가 두 명인데 혼자 남은 마피아가 올킬.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말년과 왁서구의 그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정말 소름 돋게 아, 맞아. 마피아 최약체 저희가 그 축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올버햄튼? 뭐 포츠머스? 뭐 이 정도 팀이죠, 아예 쳐주지도 어. 않는 네. 네. 아 거기 팬들이 있으면 죄송하고 그게 아니라 마피아 게임에서 정말 아예 배제하고 그냥 잠비아로 하자 잠비아 잠비아? 아 우리 나라잖아요 아 그런가? 아니 저희 랭킹 얘기한 거지 네. 아무튼 남이춘이 정말 소름 돋게 혼자 살아남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거 그리고 정말 그때 남이춘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배신감. 어, 정말 사람 속일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 진짜 착하고, 어, 절대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아, 어, 진짜. 아, 나주얼 서스펙트. 무서웠어요. 네. 자, 아무튼, 그, 이거 효과가 있는 게, 나중에 싸울 때, 아무리 그 뭘 말해도, 오빠 그때 마피아 때 거짓말 잘 하더라? 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너 그때 마피아 때 잘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은근히 인셉션이 돼. 어, 그거는 뭐,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참고로 그 마피아 게임에서, 저랑 박문성 의원은, 아, 계속 일단, 죽었어요. 아, 그냥, 처음부터 계속 죽여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저랑 박문성 의원은 계속 시민이었는데, 사람들이 제 보기에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인간들은 야, 죽여. 일단 죽여. 시작했는데 야 죽여. 반쯤은 게임에 방해가 된다. 위험 인물이다. 그 다음에 그냥 싫다. 그냥 빠져. 이거였어요. 최우진 좀 왜 왜 시킨 거예요? 비호감 비호. 자, 이거 시간이 없네요. 오늘 같은 날은 배텐 3시간 해야 되는데.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꺼내놓을까요? 뭐 상관없어. 왜 다시 꺼내? 앞에 줘. 너 터질래 그래. 야, 이거 뭘로 붙인 거야? 야, 풀면 많이 붙이지. 아니, 지금. 많이 붙이시는 뭐야. 스타플 없어? 야, 스카치 테이프로 좀. 아, 그거 테이프 있다. 에이, 사람. 야, 근데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 밑에가 사각 받침대면, 여기 딱 맞추면, 이게 맨 앞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 이상하네. 아, 그래서 나사가 있던 거구나. 아니, 그거를. 아. 나사. 어드저스먼트. 자. 어, 근데 금색이라. 어,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 괜찮아 보이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타이틀은 꼭 어디 가서 언급도 해주시고 SBS 라디오 연기 대상. 일단 맥주 넣어서 마셔야 되겠다. 그 우승컵에다가 맥주 맥주 빠질 것 같은데. 저 나사에 녹을 수 있어요. 아니 밑에 맥주 따르면 술이 새일 것 같아. 나사에 녹는다니까 그냥 밑으로. 아 비기어처럼 들어달라고? 나 깨져 깨져 여기. 아 스몰리언니다. 들어간 남자로 비.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연말 특집 2018 쭈꾸미 열사 스페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쭈꾸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지훈님이 보내셨어요. 얼마 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러 갔어요. 거의 만석이던 영화관에서 명당자리 한가운데를 운 좋게 예매한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커플이 제 자리 쪽으로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저희가 양쪽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 이 뭐야? 아이, 커플이잖아. 아이, 내 커플 좋으라고 자리를 내줘? 아이, 절대 그럴 수 없지, 내가. What? What do you say? I cannot speak Korean. I don't know. 어머, 자기야, 이분 외국인이신가 봐. 내가 유학파니까 영어로 부탁해볼게. Can you change your seat? We are couples. Our seat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Please give me a seat if you can. 어, 뭐야? 너한테 왜 이렇게 철학 날려지지? 어, 그냥, 아, 근데, 뭔 알아듣는 척 해야지. I cannot understand English. I don't know. 이분 뭐지? 한국말도 못하시고, 영어도 못하시나봐. 아, sorry. I don't know. You speak, I don't understand. You shit. Right shit. Left shit. 무비 스타트! 안 되겠다, 자기야. 그냥 우리 떨어져서 보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저는 국적불명의 사람으로 연기를 해서 커플을 떨어뜨려놨고 그 커플은 중간중간 제 사이로 팝콘을 교환해가며 영화를 보더라고요. 교환 중에 제 무릎에 흘린 팝콘은 보너스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이거 벌어질 법한 상황이네요, 그죠? 이건 흔히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자리 좀 양보해달라고. 예. 이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그거를 쭈꾸미 열사의 마음으로 외국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외국어에 능통한 분과 만나요. 이건 누구예요, 근데 아까 네. 이거? 아, 그래서 베트남어를 미리 배워둬야 된다. We go 베트남! 응웬! 아, 응웬 문수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수미만생 바로 했어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1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잘하는 분은 또 슬쩍 아, 하실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 이래서 우리가 베트남을 응원을 하면서 또 베트남어를 배워놔야 된다. 네. 이거는 흔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거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아, 영어 전문 기계음이 따로 있어서 조금 목소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 많은 분들이 그치? 갑자기, 알파토리 이렇게 능통했었나? 그러니까. 한국말은 떠듬떠듬하더니 영어는 왜 이렇게 잘해? 했는데 영어는 아주 유창하네요. 우리 퍼스분들 또 그걸 예민하게 또 알았어요? 아랍어가 답이다 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쭈꾸미 열사가 되려면 예전에 그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분들도 외국어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많이 그랬죠. 네. 진짜 채팅창에 지금 다들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 히브리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알파르타 교포였네 뭐예요? 유학파예요, 유학파. 예. 쭈열단.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우님. 자. 끝까지 잘 버티셨네요. 네. 저도 근데 전에 기차에서 저는 이제 자동 좌석 지정 때문에 2인석 중에 1인석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 커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제
제 자리랑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저기 자리 좀 바꿔주시면 해서. 근데 그 자리가 맨 뒤고 해서 저는 이제 베텐을 복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중간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좀 베텐 보는 걸 뒷사람들이 다 볼까봐. 그래가지고 순간 고민했는데 그냥 커피 아니라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졌어 그러면? 양보를 해드렸죠. 아이가 있는데. 졌구나. 거의 지독한 사람이네 이거. 네. 부부까지 떠오를 필요 있나요? 채팅창에 우리가 창피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스스로 저를 창피해서 그러는 거고요. 속보 2018 최고의 쭈꾸미 배송지라고. 베트남어가 안 되면 문성스쿨. 문서원스쿨. 어렵네요 이거. 자, 여러분의 쭈꾸미 사연들 한번 볼까요? 자, 손윤서님. 밤 늦은 시간 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하는데요. 한 커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선 뽀뽀하려고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원래 5분 정도 걸리는 공원 한 바퀴를 예정이었던 전력질주로 뛰었어요. 분위기 깨진 커플은 공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긴 게 맞겠죠? 뛰면서 커플 근처에서 쓱쓱후후 이러면서. 야 이거 참 아 재밌다 이거. 이런 날에 미세먼지가 없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 있었으면 손윤서님 폐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채팅창에 줄게 박수밖에 없다. 아 이건 씁꾸미 아닌가요? 씁꾸미, 씁씁후후. 자 아무튼 러너스 하이라고 이런 게 바로 그렇군요. 아 근데 이 어두운 공원이나 이런 데서 네, 좀 자제해야죠. 예. 꿈이 뭐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혼자 계신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아, 쭈사미 볼트라고 하신 분 있고. 중랑천에서 뛰는 거 너였냐? 아, 진짜 이봉주. 나라를 위해 뛰었습니다. 이봉주. 다음요. SDF188님. 저는 집 가는 길 벤치에서 커플이 키스하고 있길래 방구 끼고 지나갔어요. 이건 좀 이거는 싸움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법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나 한 말도 안 했어. 네. 나 한 말도 안 했어. 자리 양보 안 하고 버티기나 뭐 이런 법적으로 나의 그거를 유지하는 정도여야지. 이건 좀 최소의 자기를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룰을 뜻을 위해서 저희는 그 뽕꾸미 뭡니까? 뽕꾸미. 아 이거 뽕꾸미. 뽕꾸미. 아 뽕꾸미. 예전에 그 뽕치기 빡치기 있었죠, 그죠? 예. 화학 공격은 좀 그렇고, 선 넘지 맙시다. 예. 이거는 그리고, 저희도 싫어요. 예. 아무튼 이게 그 공격적이거나 호전적 쭈꾸미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 쭈컹크라고도 오고 있고. 아닙니다. 다음요. 이정빈님. 마트에 갔는데 만두 시식 코너 앞에서 한 커플이 만두 하나 두고 서로 먹으라며 꽁냥거리길래 제가 가서 먹었어요. 당당히 먹고 지나가는데 그 커플. 결국 만두 한 봉지 사더라고요. 그 커플 자취방에서 알콩달콩 만들어 먹었겠죠. 실패했네. 졌다. 약간 좀 진듯한 느낌이네. 이건 약간 그 건달 느낌 아닐까? 안 먹어? 안 먹어? 넣어봐. 야, 이렇게 좀 불량스러운 쭈꾸미 말고. 근데 이거 결국 이정빈님이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커플이 만두 한 봉지를 샀다는 것은 지금 약간의 그 만두를 먹었으면 안 사고 그냥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만두를 사고 굳이 지금 자취방에 간 거잖아요. 예. 아, 자취방에 갔는지는 몰라요. 아, 지금 상상인가요? 상상이요, 상상. 아, 이정빈님의 상상이구나. 근데 장애 마트가 이겼다. 그리고, 아, 졌지만 추한데요. 예. 자, 다음요. 김경호님. 대학생 때 썸 타던 남자와 저까지 셋이 한조가 되었고, 둘은 서로 만날 구실을 위해서 저는 집에서 쉬라면서 지들끼리 조별과제를 했습니다. 과제도 무인승차하고 핵이득이었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빼놓고 모였다고? 썸 타던 남녀랑 저까지 셋이 한조가 되고 자기들끼리 조별과제하고 이건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무임승차한 거. 숙제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래요. 이 정도면 방법이 뭐. 없죠. 네. 예. 축하드리고 상품 받을 가능성 없네. 임정수님. 대형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티가 있어서 입어봤는데요. 좀 작기도 하고 티 쪼가리 하나에 15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커플이 커플티로 제가 입고 있는 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침 마지막 하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 입었습니다. 남자분이 자기가 10,000원 더 줄 테니 자기한테 양보하라며 딜을 하길래 저도 여친하고 커플티로 입는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잘했죠? 이야, 드릴 건 박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긴 사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섞여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임종수님 아주 훌륭한 A급 쭈꾸미 인정해드리고. 여기 긴장감이 한 두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사연이. 그러니까 일단 길어가지고 저긴 딱 봐도 다섯 줄 이상이라 이거는 망했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와 이게 남자친구분이 딜까지 했어요. 그럼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고 그만큼 그날 커플티를 입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박살낸 거니까. 아, 채팅창에 서희라고. 자, 아, 15만원 플러스 만원, 총 16만원 손해보고 승리했다고. 네, 채팅창에 범죄와 협상은 없다. 무슨 이게 범죄는 아니죠. 선을 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서희급이 아니라 김두한급 아닙니까? 1달러! 20만원! 자, 영수증 들고 환불하러 가면 진정한 승부사. 아, 이거 조금 그러네. 블랙 컨슘 아닌가요? 아, 그런가? 자, 아무튼, 마지막에 살짝 추했어요, 그죠? 결국, 저도 여친하고 커플티 할 건데요? 사실 여기만 빠졌으면 정말 깔끔한, 쭈꾸미 열사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약간 추했어요, 그죠? 네. 저도 커플티 할 건데요? 네, 이게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의 귀와 뇌 속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채팅창에 그럼 두 장 산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저도라고 한 거 자체가 상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아, 채팅창에. 아, 저도. 예, 추하지만 아, 그러네. 예, 추하지만 잘 싸웠다. 아, 추잘 싸. 예. 다음은요. 저도. 아, 민정형님. 자전거 타는데 앞에 커플이 자전거 타고 가길래 전력줄수에서 추월했어요. 상쾌하게 뒤돌아봤는데, 둘이 제게 괜찮아요 하면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누가 괜찮다는 거였을까요? 자, 굳이.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건 그냥 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플이 승리했습니다. 예. 매김을 당하셨구나. 네. 채팅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참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김주원님. 올 여름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커플의 여성분이 저와 같은 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와 커플 같아 보였고 버스 타서도 자리가 많았지만 일부러 그 커플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신경 쓰였겠죠? 후후. 무슨 얘기죠? 지금 근데 아니 커플이 탔다는 건지 여자분이 탔다는 건지? 아, 한 커플의 여성분이. 여성분이. 아, 그럼 세 명이 같았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말고 김주원님이 더 여성과 커플 같았다. 아, 이건 망상. 이건 대패잖아요, 이거는. 아, 혼자 망상.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진 사연들이 많지? 하긴, 쭈꾸미들의 승률이 이렇게 높진 않죠, 그죠? 잘 싸웠지만 지는 거. 참혹하다, 하시면 있고. 아, 무슨 죄수도 아니고, 네. 우리는 안 이겨도 되지만 상대를 일단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채팅창 환각이라고 하십니까? 강서주님, 키장남입니다. 만원 지하철에 서서 심지어 커플 사이에 낑겨서 가고 있는데 모델처럼 키 큰 커플 둘이 제 머리 위에서 대화했어요. 남자분은 침도 튀기더라고요. 찝찝했네요. 그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진 게 많죠? 슬퍼지는데? 오늘 쭈꾸미들의 승리의 날 아니었나요? 다 진 쭈꾸미들. 저희가 어떻게 이걸 공지를 했던 거예요? 아, 이 쭈꾸미 거의 그 키 큰 커플 둘 사이 꼬챙이처럼 꽂혀가지고 허공에서 선체로 사망. 선체로 졌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정수리에 침이 떨어졌겠네. 아, 모근에 물 준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들 지금? 네. 아, 합동 분양신 열하고. 아, 이 정도면 쭈꾸미 무침 아니냐고 하신 분. 다음요. 이혁규님. 과 모임 끝나고 저랑 CC랑 셋이서 돌아가는 길에 예쁜 장소가 나오자 여자애가 인생사진 찍자고 하는 거예요. 전 눈치 없는 척 가운데에서 껴서 당당히 사진을 찍었고 꽤 뿌듯했는데요. 그날 여자의 SNS를 보니까 제 얼굴 위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니들 똑똑하다. 이게 뭐 스티커로 가린 게 다행일 수도 있고 그죠? 쭈꾸미를 붙여놓지 않은 쭈꾸미 스티커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자,
어떻게 성, 앞에 확 나오지? 성재형 왜 그랬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주례행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갈수록 승리 사연은 앞에만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없어요? 코어상 지금 역전당했어요. 아까 한 3대 0으로 앞서서 지금 5대 3 정도로 역전당한 축구미 진영이고요. 다음요. 송재훈님. 친구랑 식당 가서 오징어 볶음이랑 쭈꾸미 볶음 고민하다가 쭈꾸미 시켜서 먹는데 친구가 왜 쭈꾸미 먹냐고 물어보길래 배텐 쭈꾸미 사연 자세히 해줬어요. 말해주고 보니까 걘 여친 있네요. 걔. 아, 또 실점하네요. 또 쭈꾸미가 실점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앞으로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는데. 오늘 그 전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이 다 쭈꾸미들의 승리, 이 쾌감을 바라면서 왔는데. 아, 조별리그 탈락이 완전 결인데? 심지어 베텐너라고. 아, 이 정도면 거의 쐐기골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쭈꾸미 대참사의 날인가요? 어, 뭐가 있나봐요. 지금 작가님이 갑자기 지금 저한테 아, 사인을. 어, 있나봐요, 있나봐요. 어? 분위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그 쭈꾸미의 상대 진영, 적진의 전력 유출이 돼 있어요. 전력 노출이 좀 돼서 베텐의 약간 모니터가 됐나 봅니다. 쭈꾸미들의 활약 패턴들이 자 읽혔어요. 자 소개해 주시죠. 자 저희 우리 심노자키가 작가님이 해주신 이정원님 노을이 지고 있을 때 놀이터에서 한 커플이 그네 타며 꽁냥거리고 있길래 삑삑 거리면서 혼자 녹슨 시소 탔어요. 곧 도망가더라고요. 아 이거 막 끽끽 거리는 거. 아, 시소는 대부분 비를 맞으니까 녹슬어 있죠.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 근데, 그, 사실, 삑삑 소리가 안 나도, 시소를 혼자 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호러거든요. 이거 이렇게 탈 때 있잖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달도 아, 자기가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본인이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아, 그래야 되고. 놀이터 귀신설. 아, 우리는 만회골 이렇게 넣어야 되냐. 상당히 추하다. 초음파 공격. 이것이 바로 솔사르급 공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놀이터에서 도망쳐서 그 커플들은 더 좋은 데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소에 혼자 남겨졌을 때 언제쯤 본인이 일어났을까요? 또 지금 더 저희 이거 다 들으신 분들 또 저 놀이터 아주 시소 누가 녹슨 거 있나 다 찾아보시는 거 아니야? 걸려봐. 시소는 삑삑거리지 않아도 충분히 추하고 무서워요. 예. 그게 더 무섭죠? 뱅뱅. 예. 아, 돌아가는 거, 예, 돌아가는 거. 회전목마 같은 거, 그거 타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다음에 토할 것 같아요. 다음은요? 킹세도님. 야구는 시내버스 맨 뒷자리 왼쪽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커플 한 쌍이 제 앞자리에 앉아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자꾸 제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길래 계속 째려봤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째려보는 제 사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거는 사진 커플 사진 망치기.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스티커 기능으로 또 쭈꾸미 스티커 하나 딱 붙이면 끝이에요. 예. 아, 응 스티커 행, 응 하트 스티커. 네. 어차피 뽀샵으로 드러낸다고 하시면 되고. 이걸 혹시 쪼연 배우냐고 싶음도 있습니다. 이걸 못 붙이게 하는 방법 없나? 어떻게 못 붙이게? 어떻게 이렇게 각도나 구도를 절묘하게 해가지고. 아, 그럴 거면 그냥 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밖에 아, 없죠. 아, 그렇구나. 자, 다음은요. 아이고. 13페이지. 세 번째 거 할게요. 세 번째 거. 네. 1991. 네. 자, 1991-1010님. 마트 계산대에 줄 서 있는데, 제 앞 여친한테 오려는 남자에게, 새치기 하지 말고 뒤로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짐을 주고 떠났어요. 커플을 떨어뜨렸습니다. 야, 이거는 아주 정당방위죠, 그죠? 네. 이건 새치기는 아니고. 아, 네. 마트에 줄 설 때 보통 한 명이 먼저 가 있고 나중에 짐을 갖고 오는 경우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아니면 뭐, 저 여보, 저기, 아니면 뭐, 우리 저기서 라면 하나 갖다 줘. 어, 그래! 계산하려고 하는데. 네. 아유, 뒤로 가세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다예요. 그 줄 서 있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사이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 왜냐면 물건이 늘어나면 계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아, 이건 거의 명량대첩급이라고. 아, 이것은 바로 을룡타. 네. 자, 91분 역전골. 아, 이거 원더골이라고. 아, 저 모든 관객을 기립하게 만드는 멋진 골. 모범시민. 아, 쭈날도라고 하십니까? 정의구현 제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좀 비매너죠. 네. 물론, 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그냥 껌이나 뭐 잠깐 뭐 하나 딱 그 계산대 근처에도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이제 짐을 한 안 들고 맞아, 오면 맞아. 굉장히 비매너죠. 아 이거는 정말 멋졌고요. 자 레이노님 거 볼까요? 뭐 레이노님 많은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커플 많은, 둘 사이로 사람 많은 아 많은 사람이라서 아 예. 네. 자 한번 볼게요. 레이노 멋졌고요. 자 됐습니다. 네. 자 레이노님 사연 한번 볼게요.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커플 둘 사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둘이 절 사이에 두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눈빛 교환을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고 싶었어 이 날개를 아니 레이노님 때문에 못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돼버렸고 인간 DMZ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 예. 레이노님 고개 드세요. 아직 죄인 아닙니다. 통곡의 벽. 이런 거 바로 행주대첩 아니까 행주대첩. 네. 아 이거 개기일식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이긴 거예요, 친 거예요. 둘이 더 애틋해졌어요. 더 좀 달아올랐고 그죠? 야 애매하네 그죠? 쭈테나 치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이거는 좋네. 진짜 이건 머리가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때문에 사람 안 보이기 쉽지 않은데. 크다는 거죠. 네. 아, 이건 졌다고 준비했습니다. 아, 이 정도 스코어로 가야 되나요? 시간이 모자라서. 아, 진짜? 아, 오늘의 쭈꾸미 사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분? 저는 일단 1991번님, 아까 1010. 어. 아, 이거 세팅하지 마요. 이거 뒤로 아, 가세요. 예. 쭈날도. 네. 예, 쭈날도 하나 드리고. 많이 드려야 된대요, 오늘. 아, 진짜요? 네. 일단 속이 좋지 않다 처음 보내신 분 좀 드려야 되죠, 그죠? 네. 바꼬야키 팬으로 쭈꾸미 했어 드신. 예. 그리고 저희 녹슨 시소 보내드려야죠. 이정호님. 자, 그 다음에. 아, 커플티. 예. 가장 추했던. 저도 여차도 커플티 입을 건데요?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 저도가 너무 웃겨.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저도! 16만원에 굴하지 않았던. 네. 임종수님. 아, 이봉주 드리자고 하죠. 아, 그렇게 이봉주. 씁쓸후 이봉주님. 손윤서님이군요. 또 어떤 분들 우리 강서준님 드릴까요? 키장나님 아까 아. 그 커플 큰 밑에 커플 밑에서 아 선체로 삼아 그렇고요. 이 정도 드릴까요? 네. 아 마피아. 아 마피아 게임까지 해서 갈라치기 했던 분. 네. 오진규님. 아 그리고 그 갈라치기 했던 이종영님도 하나 드려야 되죠, 그죠? 그렇죠. 공동으로. 예 이렇게 저희가. 한,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예, 그리고, 팀장에 뽕꾸비는 왜 안 주냐고, 쭈꺼크 아, 그건 좀, 예, 너무 공격적. 선 넘으면, 선 넘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분이 이제, 잡혀갈 수도 있죠, 싸우다가. 그래서, 괜히 거기서 얘기를 하면, 저희 베테랑에서 들은 것 때문에, 과하게, 과몰입하다가 쭈꾸미, 아, 여러분, 아시죠? 경찰서에서 베테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저는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할 겁니다. 8인이에요? 8인이에요? 예. 8분께, 8분의 쭈꾸미에게, 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황문석의 소령과 함께 했는데, 내년에 또 비참한 사연들 멋있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아, 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내년에는 신년이어가지고, 박텔레의 저주, 시간이 있거든요. 아 이거? 또 네, 오늘 주신 분은 신년에도 하고 명절에도 하고 그러는 거야? 배고파는 다음 또 오늘 백화점 상품권이 나갔어. 캐시로 왔습니다. 네. 자 오늘 8인의 쭈꾸미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고요. 새해 또 비참 사연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박펠레의 저주 타임이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풍성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새해 박펠레의 저주 받아보셔야죠.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시면 박문성 의원이 저주를 해드립니다. 반대로 의뢰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많은 저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여러분 이제 중랑천으로. 상계? 상계를 어떻게 가야 돼? 상계? 진짜 중랑천 가야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 그러면 파펠레 갑니다. 몇 시? 8시 반인가? 네. 오케이. 아 여기서 꽤 걸리겠다. 아니야? 아, 네. 아, 그리고 그. 와, 진짜 정말 아쉬운 거. 자, 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그치? 네, 네. 어? 그리고 이 사람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그. 몇 개월이네? 네. 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8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 아, 위로 사진, 사진. 아. 트로피. 아, 트로피. 제라드. 어? 진짜 좀 잘 좀 풀로 좀 해주시지. 야, 이거 아니. 너무하시네. 그 테이프 강력, 양면 강력 접착제로. 저 글씨체적으로 좀 예쁜 거로 좀 해주시지, 이거. 진짜 테이프 나와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왜 안 죽지? 예? 잠깐 이거 제라드 써는 거 뭐예요? 제라드? 제라드 이렇게 아 그것도 이렇게 이거 아닌가? 어 부러진 꼬리죠. 어 하나 둘 셋 이거 한번 좀 가까이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셋업 없는 거 이런 건 딱 이렇게 새겨야 되는데 이렇게 음각으로 성재랑 이부용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성재랑 이부랑 이러고 있다 너무 멀리 찍으시면 인물 사진 보여서 되게 가까운데요? 아. 한 번만 더 뵐게요. 아, 이거. 또 자세를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사진 작가로서. 자, 여러분 중랑천에서 계속 잘 보내시고 파펠레를 찾아보세요. 아, 예. 하여튼 댓글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아, 예, 예. 그날이 8시 반. 생록 두 개 다 있는 거죠? 네네. 수요일? 네. 다음 주는 월, 수, 목인가? 네. 갈게요. 응. 고생. 그렇죠. 들어갔다고. 응. 볼 거지? 네, 그 방도 옮겨야 돼. 어? 방도 옮겨야 돼. 여기가 이걸 좀 되게 많이 엮였어. 많이 엮였다고? 뭐 네. 사무방을 늦게 예약했거든요. 우리 8시 반부터 되나? 네. 오, 형정이랑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트로피 놓고 가신 거 아니야? 트로피, 트로피! 어. 아, 어, 트로피! 어, 버리고 가. 아, 어쩐지 나 계속 모르겠어. 달려오셨어, 그래서. 근데 그분 작가님을 몰라가지고. 홍지영한테 좀 얘기해보죠. 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네. 미분가 가시라고? 네. 그지? 네. 가자, 가자. 빨리 밥 먹고 와야지. 내 폰 어디 갔어? 그럼 가요씨하고 영수씨하고. 어? 아니, 지금. 아, 잠깐만. 여기가. 제가 쫓겨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 맞다. 4번이지? 네. 아, 4번이지. 아, 이번 옮긴다고.
어, 가요쇼는 여기 가면 되고, 그냥. 그치? 아, 네. 여기가, 그렇구나. 누구지? 네? 피아노 누구지? 가요쇼는 제가 얘기했어. 아, 여기 피아노 누구지? 경제일꾼이. 어. 그거 모르겠어. 어? 그래서 거기 지금 경제일꾼이 팀이니까. 맞아. 정성훈 피디님. 네, 끌게요. 무슨 아나운서 아니야? 소용 없나?